롯데캐피탈 최태웅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네, 감독님 1위 대한항공과 좀 봤을 때요. 이 승수에 비해서 승점 차에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. 오늘 2라운드 마지막 경기인데 지금까지 현대캐피탈의 배구 좀 어떤 것 같습니까?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좀 많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. 네, 어쨌든 승원이나 원중이가 그래도 1, 2라운드 전체를 봤을 때 그래도 잘 버텨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세타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정광인 선수가요. 좀 허리를 삐끗하는 부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현재 몸 상태는 어떻고 오늘 선수 기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? 네, 광인이가 뭐 살짝 아픈 건데요. 그 휴식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휴식을 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. 또 오늘은 이제 성민이하고 그 주영이가 이제 선발로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. 네, 끝으로 오늘은 한국전력을 만났습니다. 뭐 상대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요. 또 1라운드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선수들로 또 풀세트 접전을 치른 팀이잖아요. 오늘 좀 어떤 준비하고 나오셨을까요? 아, 1라운드 때 호되게 혼나가지고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다시는 그런 경기 안 할 수 있도록 오늘 경기 준비하겠습니다. 네,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 만나봤습니다. 지금 전광희 선수가 허리 부상 때문에 오늘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네요. 네. 자, 이번엔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수원 한국전력의 김철수 감독, 역시 김보경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. 한국전력 김철수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네, 감독님, 11연패로 좀 쉽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요. 이 대한항공과 삼성화재 그리고 현대캐피탈 상위권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이 풀세트 접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오늘 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십니까? 일단 뭐 선수들한테 지난 잊어버리고 다시 뭐 오늘 게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지난 경기 김인혁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요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했는데요. 좀 어떤 소득이 있었을까요? 일단 공격력이 세 명한테 나눠서 가는 것도 있었고 또 서브나 서브 리시브에서 이재희가 좀 잘해줬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은 현대캐피탈을 만났는데요. 또 지난 1라운드 맞대결을 되돌아보자면 강한 서브가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또 한국전력이 수비 2위 팀이더라고요. 좀 오늘 어떤 해법을 가지고 승부하고자 하십니까? 일단 저희도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지금 선수들한테 주문했고 저희도 서브를 좀 세게 좀 넣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. 네, 2라운드 마지막 경기 오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한국전력 김철수 감독 만나봤습니다.